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을 기화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무슨 연고인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잔멸당하여 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러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부여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져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음은 항상 우리 인간의 상식들을 비껴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복음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를, 악을 고발하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은 우리를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다른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은 스데반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 교권주의자들로부터 죽임당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란 말.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제가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마술사 그 상자 속에 작은 상자들이 나오듯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여니까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여니까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여니까 요셉이 나오고 요셉을 여니까 다른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까지 왔다? 예수님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 끝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상자를 열면 또 누가 나오느냐? 그 속에 있는 무리들이 더 튀어나오죠. 그 무리들이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스데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 자체가 뭐이다? 면류관이다. 열매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맺은 열매가 누구냐? 스데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맺은 열매가. 그 열매가 곧 누구다? 우리들 자신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우리들 자신이 그 스데반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대우를 받아요?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대우를 받죠. 요 스데반이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죽임당하는 요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앞서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러면은 뒤로 갈 것 같으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스데반 같은 식으로 뭐 하겠다?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율법주의자로부터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이 세상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 시간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냈다 그랬잖아요. 뽑아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디냐?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본토 친척 아비예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것이죠. 그죠? 뽑아내는 거. 말이 좋아 뽑아내는 것이지 뭐 하는 거냐? 버림당하는 것이라. 버림당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가지고서 어디에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어디에서 뽑힘을 당하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뽑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뽑힘 당한단 말이죠. 지금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뭡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서, 참여하고 하는 이런 교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뭡니까? 교회 안에서 숫자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분쟁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죠. 파당이 일어났죠. 헬라파, 유대파, 막 이렇게, 히브리파 이렇게 싸우면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또 다른 뭐가 되느냐? 힘의 결집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힘과 힘이 부딪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힘과 힘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냐? 교회가 또 모습이 뭐냐면 꼭 유대교식으로 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뽑아내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힘을 분산시키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뭐냐?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뭐가 되나? 증인들이라 그랬죠. 마치 요것은 꼭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하고 나가지고 홍수 심판을 하고 노아에게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고 흩어져야 되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뭐였어요? 기껏 한 것이 바벨탑 짓잖아요. 바벨탑 짓고 자기들이 흩어지면 면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 모습이나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이 오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 하라? 증인되는 걸 이거 노아식으로 말하면 뭐 하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얘기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성을 퍼뜨리라 이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성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어떻게 홍수 속에서 구원 받았냐? 아,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쳐와가지고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를 만든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건 실상이고 이건 그림자랄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 은혜의 나라를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죄가 개입이 되면서 은혜를 가리는 식으로 일을 하면서 뭐가 돼? 죄가 개입이 되면서 법이 활동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의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죠. 새로운 세계 무슨 세계예요? 은혜의 모습이잖아요. 은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는 축복을 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를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지고서 하나의 뭡니까? 또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식들을 쉬운 얘기로.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있었을 때에 함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하체를 발가벗은 것을 수치를 드러낸 식으로 일을 하고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샘은 어떻게 해요? 샘과 야벳은 덮어주는 것을 하잖아요. 여기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샘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샘과 야벳과 같은 이러한 사고가 이 세상에 편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듯이 그렇게 원했는데, 그런데 이 샘의 후손들과 함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하냐? 섞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할 땅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언어가 하나가 된 것을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전부 흩어버린 일들을 했죠. 그죠?
지금 사도행전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셀로판지 가지고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보인다니까. 그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림이. 구약은 어떤 인물을 통하여서 어떤 족장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지만은 신약은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쳐가지고서 교회에 핍박이 닥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어디로 도망가느냐? 예루살렘에서 뽑혀짐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뽑혀짐을 당했단 말이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뽑혀짐을 당한 것은 의미가 뭐냐? 이 예루살렘이 지금 무슨 곳이 됐느냐? 강도들의 구렬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들을 도리어 죽이는 집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런 죽음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들에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말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줄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예루살렘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지. 안 떠나면 기껏 뭐 하는, 안 떠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또 바벨탑 쌓는다니까. 안 떠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환란을 줘가지고서 쫓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내게. 그러니까 쫓아내면, 얘기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쫓아낼 것 같으면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쫓김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욕먹고 쫓겨나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복음을 안 전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시 또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 이게 지금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은 복음 안 전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얻어맞았는데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말이 좋아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 이야기지. 마치 이 예루살렘에 쫓겨난 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기득권 다 뺏기잖아요, 지금. 이들이 살아온 터전이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도망갈 것 같으면은 뭐 어디로 가란 말이죠.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들고 복음에 대한 적개심이 들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뭐를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제 깨달았어요. 율법, 우린 다 율법 아래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율법 아래 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복음을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속해 있던 그 교회에서 이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교회에서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더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들도 쫓겨났잖아요, 지금. 응? 뽑혀놨잖아요. 그러면은 뽑혀놨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나 이거 안 할래 이래야 정상이라니까. 그게 이 말이 좀, 이게 내가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합시다. 조 집사님이 부산에서 교회 잘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아무 염려 없이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해가지고서 그 들려지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자랐던 그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너 이단이지 어디서 이런 거 배워왔어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가지고 울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울산에 올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나 다시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하고 화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더 뭐 하더라?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더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조집삼 실력이다. 조 집사님 안에 어떤 분이 지금 하는 일이다. 어떤 분이 하는 일이지, 그죠?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핍박을 받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그게 정사이라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건 항상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생내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유익이 되면 취하고 해가 되면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건 본능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음 버린다고 절대 하나님 섭섭해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안 버리고 오히려 고난 속에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이 나를 자아하고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나보다 더 센 분이 계시다거나 이게 이런 걸 우리가 확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핍박을 통해 가지고서 도리어 우리는 뭐를 지금 뭐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이야기해 주냐? 그 핍박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 마저 이걸 증명을 해주고 있으려. 그러니까 이게 기쁘지 안 기쁘겠냐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봅시다. 1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환난 받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죠? 예.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환난케 하는 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단 말이죠. 징벌을 하신단 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복속된 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복속된 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 기뻐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때가 기쁘잖아요. 이게 안 기뻐요. 이게 기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해 주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 자, 영과 육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주느냐? 육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네 우리 편 아니야라고 증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자임이 드러나는 것이 돼버리죠. 이해됩니까?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자기하고 사고가 같고 자기하고 신앙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 편안해요. 서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이 만나면 불편해서 못 있다니까. 불편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편을 모으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기 색깔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 내가 안위를 받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안위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속된 얘기로 먹은 놈이 방귀 낀다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은혜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내 안에서 부글부글하면서 뭔가 자꾸 토해내게 만든단 말이죠. 은혜 받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말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집단 속에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거북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한 여러 명 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뽕 하고 켰어.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공공에 뭐가 된다? 적이 돼버리죠? 그잖아요. 그러듯이 전부 법안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잘라내는 칼싸움하듯이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들아 싸우지 말고 오른쪽 밤을 떼거든 왼쪽 밤 돌려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법에는 법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 뭐가 되냐? 악당으로 드러나버린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악당이 아닌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나를 악당 만드는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애버려야 돼요. 그럴 때 뭐냐? 에브리바디 다 악당이기 때문에 악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말이 참 재밌다. 그죠?
죄는 반드시 죄인은 의인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의인이 없으면 전부 죄인이란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의인이 없으면은 죄인이라는 것은 의인 때문에 발생된 것이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잡으세요. 전부 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나가지고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하늘에서 어떤 분이 뚝 떨어져 오셔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 하늘 소리를 한단 말이죠. 하늘 소리를. 그러면은 하늘 소리를 하면은 땅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다니까 불편하다니까. 개그 콘서트 보면은 불편해가 있어. 불편해 코너. 저 개그 콘서트 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못 보면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를 못해. 불편해 한단 말이죠. 그 송병철이하고 김준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송병철이가 하는 것은 김준호가 오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 불편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불편하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줘도 비록 하늘나라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맞음에도 땅을 기반으로 하고 사는 인간들은 그 소리가 좋게 안 들린다니까.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주. 우린 송병철이라니까. 불편해 죽겠어. 불편해 죽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들끼리 모아서 의논한 것이 뭐냐. 저놈 뽑아내자. 저놈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영이 불러가지고 동네 떠나세요. 이 동네 말고 가세요. 그런다니까. 그 가면은 그러면은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은 지금 뭡니까? 율법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동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은혜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동네에서 그 은혜에 속한 사람들을 종영이 불러가지고 동네 이사를 가세요.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이사를 다 시켰다고. 응? 그러니까 종영이 얘기해서 안 가니까 두들 패서 간단 말이죠. 그게 이 사람들은 가면서 또 뭐 하느냐. 우리 이런 복음전화도 쫓기났거든. 쫓기났거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냐.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은 뭐가 되냐.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악의 소굴이.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가 되냐면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율법이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지만 거기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 커밍아웃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 있지 말고 어떻게 알아?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 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온다. 자발적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못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외부의 조직 조폭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종용이 마냐 떠나게 만든다니까. 그게 복이라니까. 자 보세요.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가 아니고 열매라 그랬어요. 그럼 열매가 잘 익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야 되잖아요. 따내는 것이 농부의 사랑이에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것은 이건 저주라니까.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일들. 그 뽑아내는 뽑아냄을 당하는 것이 곧 뭐냐?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온다? 핍박으로 다가오고 환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환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뭐를 겪어야 된다?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환란을. 그러니까 환란은 내가 겪어도 되고 안 겪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필수 코스라니까. 필수 코스.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우리에게 뭡니까? 길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만약에 이렇게 걸어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이렇게 걸어가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요 레일처럼 벗어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레일을 일본 레일을 일본 타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동계올림픽 스키 타는 거 보면 스키가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 굴곡이 어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1번 주자가 달렸어요. 어디로 갈까요? 요 코스 그대로 오죠? 그죠? 그대로. 그죠? 그럼 2번 주자는 요 코스 그대로 오는 거예요. 3번 주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샘플로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들아 이 예수가 하늘로서 온 분인데 이 예수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하늘로 올 것이야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자연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기차 레일에다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레일에 따라서 우리는 뭐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니까. 가다 보니까 어디 갔느냐 그거 보니까 누가 있더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걸 보여잖아요. 응? 그래서 스데반이 멋지게 똑같이 예수님같이 똑같이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죠. 그렇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복음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자연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쟤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해해 주이소. 이게 나온다니까. 어 이게 나오게 된다니까.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했을 것 같으면은 내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 긍휼이 나온다니까. 응? 저 처음에 누가 이 이야기 했을 때 누가 이다이라 할 것 같으면 진짜 화가 많이 났거든요. 막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 응? 가가지고 찾아가기 불 지르고 싶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아주 가가지고서. 화가 난다니까. 근데 매도 자꾸만 맞아보면은 맷집이 생겨.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귀엽구만은 그냥 그래요. 몰라서 저러는데. 내가 길 가는데 요만한 발바리가 와가지고 짖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싸움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러리 하고 가야지.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는 길이 심심하니까 저 발바리 동원해가지고 한번 짖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그 발바리 죽인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 가면 또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 발바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그죠? 그 발바리가 요 발바리 죽이면 저기 없지. 아니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데 항상 어떤 장애물들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소리를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뭐를 달라 그랬냐? 은혜를 달라 그래. 은혜를. 내가 은혜 속에 잠겨 있을 것 같으면 문제를 안 보여요. 결국에 모든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넘어설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게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 때는 그 복음이 물론 기쁜 거 좋아요. 근데 그 복음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우리의 악을 고발하는 것들도 담겨져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뭐냐. 외부로부터 핍박당하는 것들도 함께 옵션으로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응?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처음에 우리는 복음을 받고 나가지고서는 항상 우리는 생각이 뭐냐 아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 그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준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서 아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날마다 우리가 원하던 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때 뭐냐.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들은 이 몸 자체가 본능적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유익 챙기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도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그 복음을 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내 인기를 구하고 싶고 말이요. 내 영광을 구하고 싶은 것이 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초대교회는 뭐가 오느냐.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핍박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핍박이 결국에는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함과 동시에 그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주님께서 도망가는 일들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갈라내는 것들이 있고, 먼저 갈라내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 속에는 네 편 내 편 갈라내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속에는 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우리 안에서 뽑아낼 것과 채울 것이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들은 죄로 규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뽑아내고 다시 심겨지고 하는 일들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봅시다. 9절 10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찾았으면 저를 돕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죠. 먼저 넘어뜨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게 있죠. 응? 자, 재개발 아파트를 옆에 볼 것 같으면 재개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개발. 그럼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세워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불도저로? 확 밀어야 되겠죠. 그죠? 밀고 새로 짓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틀린 것을 전제라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서는 틀렸다는 것을 자꾸만 고발을 하는 거, 이걸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 무너뜨리는 것들은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싶어요? 안 무너지고 싶어요? 우리는 안 무너지고 거기다가 덧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덧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 쉬운 말로 새 포도주를 담가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 이 발효하는 능력이 세기 때문에 흠 포도주가 감당을 못하면서, 근데 우리는 뭐하냐, 흠 포도주 그 집에다 그 틀에다가 그냥 거다 새 포도주를 넣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흠 포도주를 없애버리고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주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 이 몸은, 육의 몸은 복음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응? 그래서 우리가 사고방식,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사고방식들을 틀렸다고, 죄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너에게 뭐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죠. 왜 책망을 합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그 틀린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그거 다 담으려고 그러려면, 새 걸 담으려고 그런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밥그릇을 씻는 목적은 뭐예요? 밥그릇을 왜 씻어요? 다시 쓰기 위해서 씻는 거죠. 일회용 밥그릇 씻는다, 안 씻는다? 안 씻어요. 왜 그래요? 일회용 밥그릇은 왜 안 씻어요? 버릴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 씻기는 왜 씻습니까? 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주면은 이 복음은 옛사람이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은 철거하고 새사람을 여기서 만든단 말이죠. 그 성령 안에서 지음받은 새사람은 뭐냐, 그 복음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복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복음 속에는 심고 참 허물고 채우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우리의 옛사람들은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새 사람을 심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 몸뚱이는 새 것이 좋아요, 흔 것이 좋아요, 옛 것이 좋아요?
옛 것이 좋죠. 그럼 결국은 복음은 우리 안에 떨어질 것 같으면 복음의 최대 적이 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가 싫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마음은 다 이해를 해요.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몸이 그걸 감당을 안 한다니까. 못 받아낸다니까 몸이. 그래서 이 몸은 계속해서 무엇으로 드러나냐? 예수의 원수로 자꾸 드러난다니까. 예수의 원수로 이 몸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머리를 알아도 그 안 것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낼 때는 이 몸이 호락호락 아이고 좋아라 기분 좋아라 안 나타난다니까요. 싫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복음 아는 것하고 복음 아는 대로 사는 것하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몸이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핍박을 외부 세력이 나를 핍박한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복음을 핍박을 하느냐? 내가 복음을 핍박한다니까. 내가 아닌 척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지지. 지금 참 다 아닌 척 이러면 나는 내가 복음을 싫어해요. 내가 예수를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냐? 아 맞아,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이런 죄인이 살고 있는 것이 곧 뭐냐? 주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는 평생 깨닫고 가는 거예요. 늘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형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누가 기뻐하고 누가 싫어합니까? 복음을 누가 기뻐하고 누가 싫어해요? 우리 예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싫어하죠. 그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과 복음의 반대는 뭐예요? 복음의 반대는 복음이 은혜인데 은혜의 반대는 뭐예요? 법이죠. 법. 그죠? 법이잖아요. 그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법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린 법이 편해요. 그죠? 법으로 편한데. 그러니까 은혜, 그 복음 자체는 은혜인데 은혜는 낯설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다가오면은 우리는 이 몸이 그 은혜를 수용을 하냐면 수용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법 아래서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법이 튀어나간다니까. 응?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기도 그를 위해서 축복을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뭐냐? 원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정나원이, 네 인마 옆에 누가 욕하더래. 네 이해하고 그냥 참아라. 용서해라.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뭐 한다? 죽이고 싶은데. 그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본능이 그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엔 예수님께서 내 앤치 찾아가지고 원수를 용서해라는 그 말 자체가 계속해서 나를 뭐 하느냐?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되는,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 고발하지.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 말씀 앞에 뭐 해야 되느냐? 항복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왜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내가 네 대신 용서하고 내가 네 대신 다 했어. 내가 네 대신. 응?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이제 채무가 진 사람이야. 채무 진 사람이야. 응? 넌 내한테 채무를 줬으니까 이제는 뭐냐? 누가 너한테 뭐 이야기를 하거들랑 네 걸 내놓지 말고 내가 네한테 준 채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냥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스데반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인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복음이 덮쳐왔어요. 복음이 덮쳐오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은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느냐? 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득불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령 받아가지고서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싫어하죠. 싫어해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쫓겨난다는 걸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아 나도 쟤들하고 똑같았는데 나도 쟤들하고 똑같았는데 그 다만 하늘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은혜를 입고 보니까 다름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그들과 동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름으로 대접을 해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고맙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뭐 하느냐?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깨달은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쁘지요? 안 기뻐요? 욕먹어도 기쁘지요? 복음을 깨달으면은, 아, 그게 있다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잖아요? 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 그 깨달음을 딱 증거를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반드시 반대 세력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아진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된다니까. 어? 그들이 모르는 걸 내가 깨닫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복음이 주는 위로고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들이 뭡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뽑혀 나가면서 쫓겨 나가는데도 그게 뭐가 기뻐 가지고서 말이죠. 가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그걸 가지고서 큰 기쁨을 삼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은 복음대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쫓겨난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냐? 자꾸만 그들을 자꾸만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증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편이 맞다.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선 게 맞다. 맞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볼 것 같은 빌립이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성 가는 곳마다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기적들이 일어나죠. 기적들이. 초월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일도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는 그 일 자체가 결국에는 뭐냐. 이들이 쫓겨간 이 무리들이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쫓겨가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된 것이라는 그 확증으로 인하여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아, 내가 그냥 내가 전하는 게 이게 이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거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뭐 하느냐? 증명을 해주는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걸 깨닫게 될 것 같으면 감사가 나오죠. 미운 대상이 아니고 고마운 대상이 되죠. 스데반 지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를 지금 예수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그 뭐 자 보세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지금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스데반과 똑같은 물이라는 것으로 지금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저 뭡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런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마땅히 여겼다 그러죠 마땅히 오늘 몇 절이에요 3절인가 한번 보세요 3절에서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잔멸할세 그러잖아요 누구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 사울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하는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잖아 마땅히 사울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바울이 자 야, 말이 헷갈린다 잘 들으세요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옛날 내가 사울로 살 때 그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다니까 그리스도에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밖에 있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울은 뭐라 그래요 사울로 있을 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왜? 그때 당시 사울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은혜는 이단이에요. 자, 이거 봐요. 율법 아래에서는 은혜는 이단이 되고, 은혜 아래에서는 율법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로 있을 때는 율법에 특심할 때였어요. 그죠?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니까. 이럴 때는 은혜를 전하는 스데반이 이단이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돼 가지고서 법 안에서 은혜로 빼지금을 입고 보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저쪽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밀치는 이단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뭐 하느냐면은 본인이 은혜를 빚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니까. 마땅히 아 저렇게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사울이 은혜를 입고 바울이 됐을 때는 그 바울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에 나온다니까. 마땅히가 안 되고 아 이 말이 참 힘들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그 법에 합당치 않을 때는 뭐하냐 마땅히 죽여 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아 법 아래에서 내가 법을 행세하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옛날 법 아래에서 마땅히 죽여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몰라서 저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맙시다. 덮어둡시다. 이게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본인이 그 과정 속에 있다가 빼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빼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은 건강에 나타나는 부류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율법 아래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오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는 이 율법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요. 율법 신앙 다 그 과거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그 신앙 자체를 버리는 것이지 그 의미를 버리는 것이지 율법 아래서 행했던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가 행하는 것에 대한 것들 전부 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은 거기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그 일을 하는데도 과거에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 의의를 하되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부여하지 않고 다만 뭐냐 내가 저런 법 아래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은혜 아래 온 것에 대한 고마움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복음 알면은 그다음부터 안 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봉사도 안 하고 뭘 안 하는 것이 극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은 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법 아래에서 어떤 뭡니까 그 종로를 해본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덮쳐와서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은혜로 끄집어냈잖아요.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더 뭐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된다니까. 물론 희귀하겠죠.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 복음을 제발 좀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할 것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그 복음 자체가 결국 누구를 위한 복음이 되느냐. 자기 육신을 위한 복음이 되어버려.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 복음은 없다니까. 우리 몸뚱이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예? 예수라는 분이 화가가 되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당신의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러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나 필요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사울이 보세요. 사울이 지금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마땅히 죽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이 사울이 은혜를 입고 나서 바울이 됐을 때 보니까 마땅히 죽여야 될 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뭐가 되느냐. 반대 현상이 드러나다니까. 그냥 이해하고 마는 거죠.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법을 포용하는 식으로 은혜가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 은혜가 법을 죽이는 식으로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하느냐? 죽임 당하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법을 죽인다 할 것 같으면 결국 내가 또 법을, 은혜를 가지고 뭐 하는 자예요? 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은혜는 없다니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행하는 자를 법으로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에 죽임당한다니까, 죽임당한다니까. 그 죽임당하는 것이 내가 과거에 법 아래 있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죠. 근데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할 때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도리어 뭐 합니까? 기쁨이 되죠.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왜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데 그 핍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걸 기뻐하게 하느냐. 이런 일들을. 그 일은 결국 뭐냐?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핍박을 받음으로써 내가 지금 복음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증받으니까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줄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기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듭니다. 옆에 점집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점치를 갔어요. 점치를 갔단 말이죠. 점치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점깨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점깨가 안 나와서, 만약에 그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라 생각을 합시다. 용한 점쟁이가 딱 갔는데 우리 교회 목양교회 성도들은 딱 갔고 옆에 있는 저 대원교회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딱 보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말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쪽 동네 대원교회 교인들은 점깨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깨가 나오지 않고 점쟁이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왜 왔습니까? 했을 때 그 소리가 기분 나빠요? 듣기 좋아요? 말은 하는데 얼굴은 듣기 점쟁이가 우리를 신앙을 인정을 해주면 듣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뭐 하느냐? 복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악을 고발하고, 악을 고발하니까 고발당한 자들은 그것을 뭐 하냐? 고발하는 자를 핍박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당연히 복음 전하면 핍박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 자체가 뭐냐? 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맞구나. 이게 증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그 복음에 대해 가지고 법에 속한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만약에 해서 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 이해될 때는 오히려 기쁘잖아요. 감사하지요. 절간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아유 뭐 똑같은 애 니나 내나 똑같은 애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참 기절을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애요 이거 아니네요 이래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 복음은 머릿속으로 알고 실제는 뭐냐, 세상 속에서는 뭐냐, 이제 삶 속에서는 뭐냐,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쫓겨나기 싫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 이율배반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면은 그 복음 자체가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발생을 시킨다니까. 욕먹는 일들을 발생을 시킨다니까. 응? 아까 우리 조지사님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시어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좀 연기를 하더라도 아유 안 됐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되게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먹는다니까. 아이고 잘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속으로는 웃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겉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표정을 속이지 못하니까 가지고 싱글싱글싱글했더니 웃었다. 그러면은 그 집안 식구들은 니는 뭐가 그래 좋아서 웃냐. 집안 다 예수 안 믿는 집안 홀로 예수 믿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줄 아세요? 응?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 다 슬퍼하고 이러는데 혼자서 징글징글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다름이에요. 다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싫어하겠죠. 그게. 그러나 본인은 뭐냐? 그들과 다름으로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집안들 모여서 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하든 누가 먼저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먼저는 이야기하지 말되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라고 태클을 걸거든 난 그냥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요. 뭐 서로 그렇게 이해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소경한테 가가지고 이거 제가 그러잖아요. 눈뜬 사람하고 소경하고 둘이 부딪혀서 길 가다 부딪혀서 누가 사과해야 돼요? 아니 소경하고 눈뜬 사람에 둘이 가서 부딪혔을 것 같으면 눈뜬 놈이 사과를 해야지. 부딪혀 보세요. 눈뜬 소경이 뭘 하는지 아세요?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냐 이랬다니까 눈뜬 사람 보고. 그러면 눈뜬 사람은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죠. 아이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소경 보고 왜 앞을 못 보고 다니는 앞을 보고 다니는 게 당연하지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핍박을 하거들랑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핍박한다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으로서 증명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속으로 지 웃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가 맞붙어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아는 자예요. 구약에 보면은 선견자들이 있어요. 선견자들, 선지자들을 보고 선견자라 그러는데 선견자는 뭐예요? 앞에 걸 보는 사람이잖아요. 봤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 눈을 열어가지고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끓는 가마를 북방에서 넘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냐? 예레미야는 그걸 끓는 가마를 통해가지고 아 바벨론은 침공해 올 것이구나.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겠구나. 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고 나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나 봤거든. 이제 바벨론으로 거의 잡혀가라. 잡히가라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어디로 잡혀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단으로 몰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단을 몰린 예레미야는 열받지 않는다니까 이미 이것은 너희들이 어떤 뭐 나를 어떻게 린치를 가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이 계획이 무산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은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때린다고 해가지고서 이 계획이 철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레미야는 당하고 마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본 사람들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게 봤으니까 못 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 그 사람들이 뭐라 한다 그 사람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이단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씨 웃고 말자니까 짧은 세상 가는 길에 괜히 싸우면서 갈 필요 없고 그냥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냥 내가 여기 가는데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걔도 한 마리 짓게 하고 또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사셔야지. 여러분들 싸움 없으면 재미가 없다니까 사는 게 복음도 적당하게 좀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재미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심심한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붙여놨다니까. 그러나 반드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죽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라고. 슬퍼하지 마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아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쫓겨나고 이렇게 다 가산정몰 당하고 막 이렇게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걸 증명받으니까 그 자체로 그냥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시자고요. 하루하루.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냥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다 산지잡아놓고 흩어지는 이 일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일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넘침받았다는 이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이단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넉넉히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